리그 8위 팀이 1위 팀을 만납니다. 과연 모두가 예상 못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보은 상무입니다. 이미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 골키퍼, 박현아, 서인경, 송다희, 한아름, 노진영, 윤채연, 김민진, 박예나, 심효정, 안상미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의 베스트 11도 소개해드리죠. 김은승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김정민 골키퍼, 김도현, 김혜리, 임선주, 장슬기, 이세은, 이민아, 남궁예지, 손하연, 엔게샤, 최유리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보우는 오늘 경기에서 최소 승점 하나를 따내가는 것 먼저겠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상이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상이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김혜리 속도 살려봅니다. 하프라인 넘어서 파이널 서드 근처까지 우측으로 벌립니다. 우측에서 한번 접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낮은 크로스 반대쪽에서 헤더 그리고 왼발 마무리까지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이세현의 슈팅 중앙 쪽으로 침투 손하연 왼발 낮은 크로스 걷어내는 송다희 멀리 가지 못하고 김혜리입니다. 오른발 슈팅 시도 박스 안쪽 골포스트 맞습니다. 인천의 프리킥 키커는 두 명 왼발로 바로 박스 안쪽인데요. 골대 왼쪽으로 벗어나는 프리킥 지금 임선주와 김도현의 위치는 거의 미드필더죠. 지금도 수비에 더 따냈어요. 근데 이거는 기회죠. 남궁예지 그대로 오른발 받았어요. 손화연입니다. 손화연 공간 많고요. 찔러줬어요. 이민아죠. 한번 접고 네 좋습니다. 손화연이에요. 하지만 들어갑니다. 최유리 다시 한번 득점을 신고합니다. 스코어 1대 0. 뒤에서 공잡은 남궁예지 손화연 침투해봅니다. 바로 크로스까지 수비가 먼저 건드렸습니다. 그대로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불렸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2라운드 보은상무와 인천현대제철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대1로 원정팀 인천이 한 점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은 왼쪽에 인천입니다. 서클에서 바로 때렸고요. 김민진 헤더 보은이 한번 압박을 또 가져가 봤고요. 따냈습니다. 그 정면 권하늘입니다. 그대로 오른발 골대 그리고 김혜리 빠져나왔어요. 오른발 중앙 쪽으로 헤더 서인경이 먼저 건드렸고요. 이민아입니다. 이민아 오른발 슈팅 굴절되면서 높게 떴습니다. 센터 쪽 박예나 밀어준 공 연결이 됐습니다. 최전방 이정민 왼쪽에 노진영이 있었고요. 그대로 왼발 김정미의 세이브 아쉬워하는 노진영입니다. 올라갑니다. 중앙 쪽 수비 헤더 따내는 이민아입니다. 그대로 전진 하프라인 근처 치고 한번 달려봤는데요. 그대로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휘슬 바로 옐로 카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충돌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모두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던져준 공 잡고 내줬어요. 손하연 왼쪽으로 벌립니다. 이민아 크로스 올라갔고요. 반대쪽 옆구부로 때립니다. 최유리의 멀티골을 노려보는 움직임 공 잡은 손화연 장슬기와 주고받아 봅니다. 침투에 들어갔어요. 손화연 크로스까지 헤더 최유리 오늘 경기 방점을 찍습니다. 스코어 2대 0. 지금은 만들어 나가는 과정 너무나 아름다웠고 최유리의 공간을 찢어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머리로 깔끔한 마무리까지 봤는데 지금은 수비가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압박 통했어요. 최유리 이어봤습니다.
바로 크로스까지. 어허! 오! 네, 지금은 두 선수 간의 충돌. 손아연과 하지 골키퍼인데 하지 선수 손에 충돌이 가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빠르게 의무진을 호출했고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도움을 올렸던 위치 손화연입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 최유리 머리로 세컨볼. 다시 한번 머리로 가슴으로 잡고 그대로. 하! 이번 시저스 킥 정설빈 아쉽게 놓쳤습니다. 이세은이 바로 밀어줬습니다. 정설빈 이어봤고요. 잘 바라봤죠. 장창입니다. 장창 그대로 왼발 마무리까지. 호! 하지 골키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천이에요. 이세은 밀어줬고요. 손아연 트래핑 이후에 걷어내는 박연아. 뒤로 내줬고요. 장창 키핑 성공. 사이드 근처 그대로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불립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2라운드 보은상무와 인천현대제철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0대2로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이 승점 석점을 얻어갑니다. 최유리 선수의 멀티골이 빛났습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에 최유리 선수의 멋진 세컨볼 슈팅, 그리고 후반전 81분에 최유리 선수의 또 다른 멋진 헤더 슈팅 마무리가 되면서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이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결과를 다시 한번 가져갔습니다.